3층입니다. 3층 진공공입니다. 3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쭉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쭉 가면 저쪽 엘리베이터 하부리 엘리베이터 있는 저쪽 단지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쭉 가면 여기 가고 있습니다. 쭉 가고 있습니다. 쭉 가고 있습니다. 되게 밝네요. 자, 여기가 지금 있습니다. 여기. 폭은 3.5m, 3.5m. 이쪽 길이는 8.5m. 높이 2.7. 약 9평 되는 가게입니다. 9평 정도 됩니다. 햇빛 잘 들어오네요. 저쪽 편으로. 단지 쪽으로 광고판을 달수 있겠네요. 단지 쪽으로. 단지에서 단지 들어온 입구에서 보면 이 광고판이 잘 보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병원 자리입니다. 병원. 옆에 거 합쳐가지고 병원하면 좋습니다. 옆에 한 3개, 9평 자리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되겠네요. 20평, 한 40평 정도 되겠네요. 30, 5, 6평 되겠네요. 여기까지 합치면. 합쳐갖고 병원을 하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이 자리는. 한번 우리 치과 원장님한테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해봐야 되겠네. 자, 위치는 좋습니다.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. 저쪽에서 걸어서도 오고, 이쪽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, 한 10m밖에, 저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10m밖에 안 됩니다. 햇빛도 잘 들고, 광고판도 멋지게 달수 있고요. 자, 진공공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3층, 2층, 3층, 4층은 저 헬리오, 한의원 저런 식으로 광고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 판에 들어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. 입구로 들어오면서 광고판을 저렇게 붙일 수가 있으니까.